엄마가 잘때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해서 오늘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볼 거예요. 카메라는 방에 두 개, 거실에 한 개, 모든 것이 완벽. 개순이는 몸을 만져주면 저렇게 손을 턱턱 올려요. 너무 귀여워요. 개순이 녀석은 자기 전에 꼭 똥을 싸야 돼요. 쾌변을 해서 그런지 자는 모습이 아주 상쾌해 보여요. 저 녀석들은 하루에 똥을 10번은 싼다. 그러면 나는 총 20개. 아침이 밝았어요. 개순이는 혼자 일어나서 지금 똥을 싸러 갈지 조금 더 자고 싸러 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에 20개의 똥을. 엄마는 똥 싸러 가서 행방불명된 개순이를 찾습니다. 혜순아, 발걸음이 가벼운 걸 보니 이번에도 뭐였어? 쾌변이었나 봐요. 개운한 몸을 이끌고 다시 잠을 잘 거예요. 이런 밍순이를 보니 저 녀석은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걸까요? 개순이가 또 깼네요. 얼굴이 부은 걸 보니 어제 라면을 처먹고 잔 것이 틀림없고 또똥 싸러 가요. 오늘 아침에만 일단 3개 정립했어요. 나는 하루에 20개. 정신 못 차리고 기어 내려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밍순이도 똥을 싸러 가요. 우리 집 창고에는 약 1000장의 배변 패드가 있다. 하루에 쓰는 배변 패드는 약 20~30개. 그러면 아직 2년은 쓸수 있는 약. 엄마를 억지로 깨우지 않고 거실에 오붓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밍순이는 요즘 돼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하나의 무게는 1g. 한 번에 50개는 먹고 하루에 10번은 먹으니 하루에 0.5kg씩 살이 찌. 개순이가 이제 엄마를 깨우네요. 밍순이는 광합성을 하러 떠나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비타민 D는 햇빛 일조염으로서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90%가량이 햇빛 비타민 D 부족. 개순이가 엄마를 하염없이 바라보지만 엄마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개순이가 엄마를 핥을 때마다 엄마 발꾸락만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구수한 발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개순이는 타겟을 언니로 변경했어요. 꼬리를 살랑거리며 언니한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네요. 하지만 아직 밍순이의 비타민 D 합성이 끝나지 않았어요. 밍순이가 방해하지 말라고 앙! 하니까 개순이가 쫄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쫄면. 자존심이 상한 개순이는 언니를 주먹으로 툭툭 건드려요. 앗! 엄마가 일어났네요.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다시 자요. 다시 자요. 개순이는 믿을 수 없었던 건지 엄마를 밟아버려요. 나도 가끔 지그시 밟고 싶을 때 장난감도 때려버려요. 결국 장난감을 들고 혼자 놀러 나갑니다. 잠깐 놀다가 다시 엄마에게로 와요. 엄마가 최고예요. 남집 사는 이집 하지만 사는 엄마는 일어날 제왕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언니를 깨워봅니다. 하지만 언니도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이 파란색 삑삑이만이 개순이의 유일한 친구인 것 같아요. 개순이는 아직 어린이라서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제일 늦게 자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잘 노는 모습을 보면 왠지 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제 마음은 총체적 난국이네요. 개순이는 결국 포기하고 거실로 아니에요. 최고 속력을 내기 위한 거리를 확보한 것이었어요. 엄마의 명치를 시계 한대 때리니까 엄마가 드디어 개순아 잘했어. 언니가 뒤집어 까고 만짐 당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요. 개순이도 엄마 손 옆에서 뒤집어 까고 만짐 당해요.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엄마가 다시 잠들 거예요. 개순이는 엄마가 잠들지 않게 영원히 삑삑이를 연주합니다. 밍순이도 졸리고 엄마도 졸린데 개순이는 계속 행패를 부려요. 오늘 하루도 개순이 덕분에 즐겁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